바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. 한마디도 뭐라 안 해. 그 어떤 지점이 딱 오늘은 친구랑 전에 갔던 화원에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카페 갔다가 이렇게 화원 갔다가 간단하게 장도 봐서 들어오려고요. 제가 바지를 새로 신고 싶은데 흙이 똑 떨어졌거든요. 흙도 사고 이렇게 식물도 좀 구경하다가 들어오려고요. 옷은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. 바로 뚜껑으로 떨어져. 지금은 7시고 이렇게 남은 연휴 동안 먹을 것들 좀 사왔어요. 요 배는 박스로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친구 좀 나눠줬고, 과자랑 청국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랑 이렇게 조개도 사왔고, 이 조청은 제가 전에 샀던 약과트를 언제 쓰냐고 구독자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써보려고 한번 사봤어요. 저녁은 이걸로 배불고기찜에서 먹으려고요. 이렇게 추석 메뉴로 알고리즘에 뜨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밥 해둔 게 없어가지고 이 밀키트도 꺼내놨어요. 쳐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름 없는 박쥐의 민초들은 헤엄칠 마침내 부모님도 여행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. 근데 추석 기념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과 진짜 귀엽죠? 이렇게 생각보다 재료도 간단해가지고 조종 하나만 더 사서 만들었더니 더 뿌듯해요. 이게 총 16개 나왔고 이제 바로 튀겨볼게요. 기름에 튀긴 건 완전 대차게 망해가지고 이건 일단 청에 부어놓고 나머지는 F에 구워보려고요. 이 두 개는 F에 구운 거고 이건 기름에 튀긴 건데 확실히 모양이 다르죠. F에 구운 것부터 먹어볼게요. 행복한 상상을 해봤던 오늘 하루의 끝 위로 저는 진짜 명절에 항상 역대급으로 오랜만에 당면 넣은 로제 닭갈비가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닭다리살 사오려다가 이렇게 닭봉밖에 없어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